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 이직은 아니겠죠? 지금 회사 너무 만족하고 계시니까.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네. 네. 이번 주도 저희랑 또 아침마다 또 달리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 네. 잘 해주셔야 되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어떻게 뭐부터 좀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일단 그 증권가 보고서 중에 좀 게임, 아, 방금도 뭐 게임 업종 얘기하셨는데. 흥국증권의 이제 강소고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게임 산업 전망이라고 좀 해가지고 4, 5월 달에 이제 게임 섹터들이 좀 이렇게 성장주들도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일단 이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게임 섹터를 볼 때는 이제 너무 금리 인상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게임 산업은 이제 높은 부채를 가지고 먼 미래의 현금의 흐름에 이제 기대를 거는 산업이 아니라 사실 지금 당장 돈 버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캐시카우도 좀 많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커버리지 않은 이제 10개 기업 중에서 거의 한 9개 정도가 순현금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급증하는 그런 문제도 뭐 크진 않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도 사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대표적인 기업이 NC소프트였고요. 옛날에 NC소프트가 2015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을 때부터 2018년 인상이 이제 끝났을 때까지 주가가 한 두 배 반 정도 올랐었거든요. 꾸준하게 좀 오르면서. NC가? 예. 네. 그때 이제 뭐 리즈 M도 나오고. 네. 예. 그러면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성장주니까 금리에 민감하다. 게임주는 네.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시각보다는 네. 금리하고는 좀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작들이 이제 얼마나 장기적으로 흥행을 하느냐.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이제 나왔을 때 성공을 할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네. 맞추시고 일단 게임 업종들은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이제 외자 판호 얘기도 좀 하셨는데 한국 기업들을 그러니까 한국 게임들을 기다리는 그 이 유저들이 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에. 워낙 인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17173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가 있나 봐요. 게임. 예, 게임 사이트인데 여기서 PC 모바일 최상위권 모두 한국산 이제 RPG 게임들이 차지를 했고 PC는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은 넥슨의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던파라고 게임. 하죠. 예, 던파. 예. 아는 것도 아시다고 내가 딘딘한테 그랬잖아. 주식을 재미로 하려면 던파를 하라고. 네.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 네. 예.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다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돼요. 지금 아. 왜냐하면 이제 그 판호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은 아 거기는 자금성 그 저 청원은 없는가? 자금성 청와대 청원 있잖아. 그거 못들 해. 저 자금성 청원 같은 것 좀 만들어서. 아, 한국 게임 판호 좀 열어달라. 자금성 청원 딱 개수를 보니까 5억 명 딱 나온 거야. 거의 스케일이 대륙의 스케일 아니야. 이게 뭐 한국 회사람 막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국 게임 산업 저기 키우려고 이렇게 일부러 그냥 막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드야. 사드 때문에 사드야. 그런 건지. 네, 사드 게임 산업 뭐 좀 컸어요, 자국 맞아요. 게임 산업 엄청 컸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 그렇게 큰 건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엄청 잘 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중국도 좀 키워야 되지 않냐. 이래서 그냥 사드 핑계 대고 막고 자기네 걸 키운 건지. 그런 거지 둘 다 뭐 양수겸장. 양수겸장입니까? 네. 하여튼. 판을 이제 좀 열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그 오늘 이제 일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일정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한번 표 보여주시면요. 여기 저 네 나왔습니다. 표. 네. 일단 잠시만요 제가. 저기 여기 네. 프린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걸로 봐야 되겠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반기 배당 기업 배당 네, 기준 반기 배당 아 이거 네.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아니 아까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 배당 낙을 네. 인위적으로 딱 배당 한 만큼 딱 한다는
그거는 주식 배당인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 네. 그건 인위적으로 배당락을 하는데 현금 배당락이 현금 배당일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주가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그걸 가리켜서 배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일 경우에. 네. 네, 왜냐하면 당연하죠. 만약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면 그 배당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어쨌든 그 보유 현금이 나간 거니까 네. 그분에서 배당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던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배당일 경우에도 이른바 투자자들에 의한 배당락이 이루어지고 주식 배당일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네. 배당락이 되는 그런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까지 갖고 계셔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든지. 네, 오늘 사든지. 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 거래 정지 들어가요. 이제 인적 분할해서 두산 중공업하고도 합병을 하고 네. 일부는 이제 현대 중공업 그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7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 이제 거래가 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신작인 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좀 중요한데 이제 중국에서 지표 발표도 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새벽 우리나라 시간 7월 1일 새벽에 일단 발표를 하니까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은 그 한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 아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LG가 마그나하고 그때 이제 이파워트레인 합작법인 그날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고 한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제 5명까지 가능해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OPEC 플러스 정기 회의가 열리니까 5명이 6명이에요. 이제 5명까지는 돼요. 5명? 예. 네. 서울 아마 수도권 서울 5명까지. 수도권. 네. 네. 그리고 아마 지방은 좀 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영업 가능하고요. 12시. 예, 네, 저녁.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은 그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오면 또 이게 또 악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59분 곧 장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네, 오늘 일단 주식 시장은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상 지수는 한 6포인트 정도 네. 좀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야. 코스닥이 일단 출발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300. 3,300 넘고 지금 훨씬 넘어가네요. 좋은 분위기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시가 이제 됐고요. 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네. 살짝 플러스 나면서 끝났네요. 아, 저 시작됐네요. 네. 지금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한 2포인트 정도 네. 강세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플러스 3포인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더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들부터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81,700원 오늘 한 100원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 그 원래 노근찬 센터장님이 되게 좀 좋게 보셨는데 오늘 아침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더라고요. 어디요? 삼성전자? 현대차증권에서.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네. 11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낮췄어요. 서버 쪽이 좀 제가 읽어보니까 서버 쪽이 좀 불확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 어쨌든 오늘 좀 목표 주가는 노근찬 센터장 맞죠? 네. 낮춰버렸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좀 낮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튼 요즘에 그냥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또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시각들이 다 엇갈려서 주가가 참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메르츠의 김선우 애널리스트는 굳건하던데. 네. 그러니까 다 좀 다른 것 맨날 같습니다. 맨날 그랬다. 네. 이럴 때.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하려면 뭐 1월달에 했어야지 뭐 네. 지금 와서 그냥 이런 톤이던데 네. 결론은 뭐 7월달에 나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네. 자 오늘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 HMM이 2% 정도 올랐고 현대건설이 한 1.8% 그다음 인프라 이제 관련 기대감이 있는 두산바켓이 1.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셀트리온이 갑자기 오후에 그 이제 이 레키노라주랑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뭐 효능이 없다 이런 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안 좋으네. 네, 그래서 이 주가 급락해 버렸거든요. 잘 나가다가. 네. 근데 오늘은 일단 다행히 좀 1.3%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다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좀 약보합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매각 관련해서 입찰을 받았던 이제 대우건설이 오늘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4%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한 2.6%. 지금 사실 해외여행 가기가 좀 또 쉽지 않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차익 매물도 일부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2.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심상치 않던데. 네, 변이 바이러스가. 거기 또 보건 장관인가는 또 아 참. 네. 아 거기도 참 대단한 나라야. 네? 비서분이랑 보좌관 보좌관. CCTV 어떻게 또 다 찍혔어. 와 진짜. 아 무슨 망신입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네. 그냥 넘어갔어. 네. 근데 네. 또 거리두기를 안 했다는 거지. 아. 네. 거리가 너무 가까운 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참 오늘부터 1월 7월 1일부터는 6명까지 6명. 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네. 내가 만약에 저분이 다른 분이었으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6명이라니까 했는데 연부장이라서 틀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넘어간 거야. 6명까지고 다음에 15일부터 8명까지로 아, 수도권이 그렇고 이제 비수도권은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그 엑세스바이오나 시즌이 강한데 역시 진단키트 회사들이 일단 오늘 좀 주가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영향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오늘 3% 올랐는데 이게 신용평가 이제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려서 좀 출발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 다 출발이 좋고 실리콘옥스가 오늘도 3%인데 요새 뭐 DDI라 그래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들어가는 네네네. 구동칩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없어서 좀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물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 4% 정도 오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재 기업이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 JYP 엔터가 1.7%, 아프리카 TV가 한 2% 정도. 약간 엔터나 미디어 기업들이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워낙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일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진단키트 회사 제외하고는 코스닥도 그렇게 큰 특징 없이 일단 그냥 견조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지금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셀트리온 정도 제외하면 거의 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좀 밀렸고 반대로 코스닥은 그래도 좀 바이오 기업들이 일부 선전하고 있어서 1포인트 정도 상승세는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현재 그 669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들이 880억 정도 순매도 하는데 개인 투자들은 1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난주에도 개인들이 사실 이제 금요일날 좀 판 거를 제외하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날 출발은 일단 매수 쪽으로 예. 출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일단 오늘 그 외국인들이 뭐 대부분 매도는 하고 있는데 주로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쪽을 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하고 전기전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하고 이 서비스 업종은 뭐 주로 인터넷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네. 이 두 개의 섹터는 매수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그냥 매도하는 그런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은 상관없이 그냥 거의 전업종 다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매도가 뭐 특정 섹터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 골고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오늘 센 게 그 버진 갤럭틱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주 그 뭐죠 우주 여행 면허를 네네네. 땄더라고요. 면허를. 예, 그래서 주가 38% 급등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주 관련주가 그것 때문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면허가 없었나? 난 깜짝 놀랐네. 면허도 없이 뭐 준비했다는 얘기. 그래서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여행 7월 달에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우주로 나가잖아요. 이번 7월이요? 동생하고. 이번 7월 20 아니 7월 20 며칠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블루오리진. 네. 블루오리진 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좀 우주 항공 기업들이 되게 좀 센 편이고. 아 김프로님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실 거예요 우주에? 저요? 공짜로 보내준다. 공짜. 저는 뭐 2% 정프로 한 다음에 생각 좀.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염 부장님은 하실 거예요? 공짜로 하면 해. 공짜로. 네, 지금 공짜로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언제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이게 두 분이 성향이 정프로는 저는 우주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없어요. 보고 싶은 게 없어요. 뭐 굳이 우주를 나가서 봐 그거를. 정프로는 뭐 관심 있는 게 뭐 있어요? 관심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아 우주로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주? 솔직히? 그죠. 아. 언제 한번 가보겠어요. 솔직히. 조금 안전이 아, 좀 확보된다. 안전이 확인되면 아, 첫 비행은 절대 안 가지고. 첫 비행 뭐하러 해? 네. 한 300번 정도 안전운전 했다 치면 이제 그때. 그럼 얼마까지 지불하실 거예요? 만약에 돈? 예. 네. 돈은 우주 한번 갔다 온다. 천. 천만 원? 응. 아 천까지는 낼 용이 있어요. 천만 원. 지금 한 비싼가? 지금 한 억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 아마존 블루 오리진에 한 티켓 하나가 있어요. 아, 왜냐면 뉴욕 가는데도 네. 뉴욕 가는데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려면 그죠? 그죠. 한 4,500만 원 할 걸. 4,500 더 할 걸요? 아닌가? 몰라. 난 맨날 마일리지를 써서 그러면 그 정 더 할 더 할 것 같은데. 돈 천 하겠네, 그것도. 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 우주에 또 관심들이 많으신 모양이네. 네. 남극 가는 게 천이랍니다. 아, 그래? 남극. 네. 천 정도면 할만하네. 천 정도. 아, 우주에 천 정도. 네. 뭐 또, 김민우 좀 오르면 또 뭐. 김민우. 정부. 아, 김민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 네. 이병열 씨 네. 안에서 참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네.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제지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제지주. 인테리어 이런 쪽이 뭐 그렇게 특별한 뭐 뉴스 나와서 가는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뭐 골프라든가 건설 기계,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역시 그 여행주가 안 좋습니다. 여행하고 항공 업종이 면세점, 뭐 자동차 주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현대위아가 아마 차익 매물 좀 익는 것 같아요. 한 3% 오늘 좀 빠졌는데 현대위아 꽤 많이 올랐어요. 예, 굉장히 좀 주가가 이번에 신고가 나서 올랐다가 오늘은 일단 아침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일부 빠지고 있고 현대차는 그냥 보합입니다. 현대차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면세점 카지노 다 일단 일제히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크래프톤 관련주도 이제 공모 그 청약이 좀 연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투사들 주가가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섹터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좀 큰 섹터들이 일부 네. 좀 빠지고 있어서 주식 시장은 조금 코스피 중심으로 네. 조정 받고 있고 역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영향을 일단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면세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그거 갔다 왔잖아. 아 어디 안 나갔는데 아, 출발할 때 면세점을 들렸다가. 네. 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국제선이잖아. 아, 국제선이요. 어쨌든 어디 안 나가잖아요. 어디 안 나가죠. 아니 이제 영공을 넘어 영 뭐라 하지 후쿠오카 그 부근까지 갔다 와서 선회하는 거예요. 아,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갔다 오는 것도 면세점 가나 싶어. 아, 우주. 네. 우주. 우주 가는데 면세점을 가요? 우주 가는 사람들이 면세점 굳이 뭐 그래? 아 참 정프로다. 아 우주 몇 억 내고 가는데 그 아, 거기서 뭐 아니, 담배 그 면세 사야 돼? 아니 이거 또 뭐 이렇게 양주도 네? 이렇게 아니 뭐 나중에 뭐 얼마 아낀다고 그거? 우주 정거장 만들면 있겠죠. 뭐. 나중에 아, 정거장 갔다 올 때 혹시라도 뭐 나중에 정거장이 아, 야, 되면 그 얘기였어? 예 네, 아니 이제 우주 갔다 올 때 면세점 들러서 또 아니 뭐 몇 억 내고 하는데 그 뭐 양주 한 병 그거 얼마 아낀다고 그거 패스포트 하나 사야죠. 참 입체적이다. 입체적이야.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아 요거 이제 다 아 다 됐을까요?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매일 저 태블릿 갖고 오시다가 오늘 이제 노트북을 보셔서 약간 아 노트북 바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우리 염승환 부장이 캐펙스 투자했네. 네. 제 돈으로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삼성이네. 삼성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저희가 갤럭시 저희가 그 돈 내고 앞에다 3프로 TV 하나 붙여줄까? 아, 뭐 붙이시죠. 아 어디 가나 저거 쓰시니까. 그러니까 3프로 얼마예요? 얼마? 대구에 3프로 TV 딱 붙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비 투자했네요 저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니 정프로 지금 그게 끝난 거죠? 안 이게 끝났어요? 왜, 아 이거 딱 아 정프로 지금 오늘 방송 너무 그냥 지금 우주로 야. 가 계신 것 같아 지금. 아니, 방송 신경 좀 쓰세요. 토토북도 자기 주식만 계속 쳐다보니까 오르니까 그냥 끝낼라 그러네. 빨리 좀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네. 아 일단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 위클리 자료 항상 내놓으시는데 작년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게 이마트잖아요. 근데 이마트도 참 이게 저도 보고서 다 읽어봤는데 애널리스트마다 굉장히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네. 좀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근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은 약간 보수적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이제 빅3로 재편이 됩니다. 이제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이마트 이 3파전이 이제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삼강이 일정하게 위치를 이제 그러니까 삼국지처럼 이렇게 땅을 딱 땅따먹기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할 텐데 만약에 끝없이 전쟁을 하면 펀더멘탈이 이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훼손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은 뭐 하나하나 두 개 기업으로 이제 재편이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불가피하고 단기적으로 실적은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적어줬고 앞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을 좀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일단 이미 이전부터도 좀 시장 점유율이 2%나 떨어졌거든요. 그걸 누가 먹었냐면 쿠팡이 먹었어요. 쿠팡이 지금 6%나 점유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네네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 배송 해가지고 대신에 손실도 커졌죠 사실은 돈을 그렇죠.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마트를 투자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주가가 실적 곱하기 PER이니까 실적은 이제 결국에 그 할인점이 그동안 결정을 했고 이 PER은 쓱닷컴이 결정을 했대요. 근데 둘 다 좋았대요 그 전까지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기 전까지 나쁘지 않았답니다. 할인점 매출도 좋았고 스타컴도 네. 성장하고 근데 문제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300억이 넘는데요. 네. 이자 비용만 그리고 기회 비용까지 합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자금까지 다 합치면 연간 700억 정도의 이익 훼손이 좀 불가피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주가 오르려면 PER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PER이 올라가는 방법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면 되는 거죠. 이베이 코리아가 점유율은 그러면 이제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면 가격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배송 이 세 가지를 잘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상품 MD라 그러죠. 이제 상품을 얼마나 구색 있게 잘 네. 갖췄느냐.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대요. 거기에 식품까지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이마트의 신선식품. 근데 배송은 어차피 확대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 결국 점유율 올리려면 가격밖에 없다. 가격 경쟁을 하려면 근데 또 돈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 1, 2년 동안은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박종대 연구원은 예상을 했고. 원래 안 좋게 본 거예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주가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이걸 좋게 보시는 애널리스트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 중장기 시너지와 기대감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이제 미래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부동산 자산을 이제 디지털화를 좀 병행해 왔다고 좀 적어줬고요. 특히 이제 인수하고 나서 정영진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베이 코리아를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고 이마트 대표가 강희석 대표잖아요. 그분이 이베이 인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유통판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투자들한테 이제 조언을 한 건 뭐냐면 실적은 기대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이마트 경영진의 비전과 신념을 믿고 따라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면 장기 투자하는 거고 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마트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영화 대사 같은 얘기 했네. 쫄림은 뭐 하든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이즈맨이즈 고맹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좀 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도 막 이렇게 금요일 날 오르긴 했는데 약간 이제 되게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시간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쿠팡이 진짜 절묘할 때 상장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참 빨라. 최고 때. 최고 때. 근데 쿠팡이 상장을 안 했으면은 아마 정용진 부회장이 기다렸을 거야. 내가 쿠팡을 사버리지 저거. 상장을 해서 백조를 쳐버리니 뭐죠? 될 수가 없잖아. 신세계가 인수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조인데. 우리나라 유통기업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안 쿠팡이 되지. 이제는 지금 엄청 어떻게 달라나.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이제 오늘을 기억할 때 그때도 이제 어떤 회사 하나가 완전히 다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갈 수도 있겠어요. 3파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3파전을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가 이제 독보적으로 하나가 치고 나가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미국은 아마존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딱 생각해보면 2, 3년 안에 손정이 지분이 팔릴 거다라고 보는 거지. 손정이가 뭐 쿠팡 뭐 처음부터 좋아했겠어? 돈 많이 벌었으면 파는 거지. 원래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받아올까? 매년 해외 쪽으로 지금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해외도 뭐 동남아 그죠? 쪽으로도 막 진출한다 예. 그러더라고. 근데 뭐 누구 얘기로는 일본 쪽은 절대 못 갈 거라고. 일본이요? 예. 쿠팡이 로켓 배송에 로켓 그려져 있으면 일본에서는 그 학을 뛸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배송 시스템이 달라서 쉽지는 않다고. 우리랑 그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택배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무조건 그 본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넘길 때 사인 안 받으면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배송 일본.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박종대 의원 한번 좀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유통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실적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내용이고 왜냐면 이제 밖으로 못 나 그러니까 해외로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주가 조정폭이 컸던 백화점이나 편의점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NH 투자증권의 그 7월달 시황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골디락스인데 골디락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곰 세 마리하고 골디락스라고 영국의 전래동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장 그 먹기 좋은 수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제 수프를 네. 뜻하는 건데 가장 좋은 이제 시장 환경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NH 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면에서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은 아마 2024년 정도로 좀 예상을 일단 했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늦게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 3월에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 6월에는 내후년 전망치까지 좀 올렸는데 비유하자면 이제 기업이 실적 전망 올리는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 계속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긴축을 하더라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조금 이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과도한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막 그때 금리 올렸을 때 증시가 정말 요동을 쳤잖아요. 그렇죠. 뭐 나스닥도 폭락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은 좀 다르다. 그리고 2018년의 사이클하고도 지금 한국의 재고 출하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 출하가 줄고 재고가 늘었는데 지금은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늘고 있어서 네. 2018년 환경보다 지금 한국도 환경이 좀 상당히 좋다 네. 이런 얘기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다 보니까 투자들의 유동성이 조금만 변해도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정책 당국자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재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서비스업 개선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또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지금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금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름엔 경기와 이익 모멘텀이 고점 부근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는 좀 진정될 걸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골디락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업종으로는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할 주도주로는 일단 자동차 쪽으로
좀 자동차? 네, 자동차로 NH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좀 좋다고 예상을 해줬습니다. 퀀트 관점에서 보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의 그 실적 주도력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반면 그 중소형주는 이익 전망치가 좀 꺾이고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좀 대형주 투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했고 7호 포트폴리오로는 세 가지 적어줬습니다. 첫 번째가 고마진. 그러니까 기업의 원가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물가 상승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 자동차, 반도체, 의류, 철강으로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면세점 카지노.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대선 수혜주인데 이게 뭐 인물 테마주가 아니고 그 정책 수혜주들 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된대요. 네. 그래서 건설, 음식료, 유틸리티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자. 내가 하나 고백하면은 내가 종목이 꽤 되잖아. 네. 어떤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뭐 많이 오른 거야? 딱 보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아, 예. 대표이사가 해주최 씨라는 거야. 해주최 씨는 누구예요? 아, 해주최 씨. 황당하더만. 네.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매도. 네, 바로 매도. 아, 그런 건 뭐 바로 해드려야지. 아, 자, 이게 황당하더라고. 아마 진짜 7월, 8월, 9월 뭐 계속 이제 날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거에 참 휘둘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난 나름 뭐 투자 원칙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뭐, 아니, 그게 뭐 계신 건 뭐 선택이시니까. 네. 근데 절대 막 올랐을 때 따라 사진 마세요. 굉장히 따라 사면 안 돼. 아니 뭘 사놓고 있는데 어떻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그죠, 있겠지. 네. 땡큐지 뭐 그건.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 국내 이익 동향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국내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네. 예상치가 0.6%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2021년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도 일단 0.7%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을 제거한 이제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일단 그 91.3%로 어쨌든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선행 그 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12.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1월 달에 15배까지 갔었거든요. 네. 주가는 어쨌든 올랐지만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PER은 오히려 낮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운송하고 철강 보험 업종이 이번 주에 조금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뉴스는 그 르네사스 그 일본의 그 최대 그 MCU 반도체 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게 이제 주력 공장이 100% 가동이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제 반도체 이슈는 거의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이걸 그 이제 수주 받아서 만드는 회사가 TSMC인데 네. TSMC가 전 세계에서 70%인가 80%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MCU를 근데 뭐 계속 생산량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조금 좋은 뉴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되게 좀 독특한 내용이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KB증권의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하이난. 예. 코스닥을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제 너무 소외됐다는 거예요. 지금 수익률 격차가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음흠.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4, 6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코스닥이 올라왔대요. 격차를.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미국이 이렇게 설비 투자 늘리면 코스닥의 IT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바이오가 7개월째 시장보다 못난이 역할을 하고 있대요. 지금. 너무 지금 못 너무 올랐다. 못났어. 네. 네. 그 네 번째 코스닥을 보자는 게 바이오를 보자는 얘기구나. 네, 바이오하고 네. IT.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못 갔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 늘린다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연초에. 네.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반도체만 지금 안 늘려놨대요. 그래서 IT하고 바이오도 한번 좀 바라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속한 종목이 코스닥이니 코스피인지는 어디 나와요? 현재가치면 나오잖아요. 네, 현재가에 나와요. 현재가치면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코스피.
여기 위에 코스피 거래소. 200이면 코스피 아. 200으로 써 있고 아. 현재가 창에 여러분 보시는 그 HTS나 MTS에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아니 저 정프로는 그 현재가 치면은 네. 플러스 500원이냐 마이너스 500원이냐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도 좀 읽어봐요. 그 시총도 있고 시총을 봐야 돼요. 다 시총. 나오잖아.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나하고 아니 나하고 연부장하고 동시 패셔도 중요하죠. 그런 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좀 네?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만 보면 네.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네. 주린이 분들한테도 그때 예전에 얘기해 드렸던 게 삼성전자 8만 원이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은 170만 원이잖아요. 아, LG생건 너무 그러면 비싸. 당연히 물론 삼성전자 더 큰 회사인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냥 모르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당연히 LG생활건강이 훨씬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못 사.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LG생활건강 완전히 이업종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보고 그래. 어떻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비쌉니까? 김프로님. 아니 내가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내가 근데 하이닉스 5,000원이고요. 5,000원짜리가 좀 얼마고요. 삼성전자 1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 세 배나 됩니까? 맞아요. 정확히 세 배더만. 3824. 응? 네. 자,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현재가 누르면 그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시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까지 좀 보시라는 어느 거죠. 업종인지 어느 업종인지 예, 코스피에 속해 있는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언제까지 가격만 그것만 보실 겁니다. 야, 조금 있으면 저기서 연락 온대. 어디요? KBS에서 왜요? 개콘을 다시 하기 시작해 다시 하자고 정프로한테. 네, 바빠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이 정도로 네. 오늘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